코딩에 나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대로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코드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셔야겠죠. 라벨드 슬라이드로 바꿔주겠습니다. 밑에 있는 런도 마찬가지 라벨드 슬라이드로 바꿔줬습니다. 이름만 바꿔준 거예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꿔주느냐 하니까 우리가 메인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되어서 메인을 만들었습니다. 메인에 보면은 현재 요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props stream, property stream을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름도 radius로 바꿔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던 요거는 나중에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일단 냅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만들어둔 새로 만든 props stream과 그리고 sources term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만들어줄 드라이브가 제공하는 sources term으로서 child sources라고 하는 컨스트를 하나 만들고 요 녀석을 argument로 해서 labeled slide를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여기 소스에 들어갈 그 내용이 지금 현재는 요 녀석이 초기화 소시즈를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컴포넌트가 되니까 부모 parents 역할을 하고 있는 컴포넌트 메인이죠. 현재는 요 메인에서 그 소시즈를 만들어준 겁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녀석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 지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도 이 라벨드 슬라이드에서 대문자 L로 쓰이는데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들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떤 약속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OP에서 클래스나 혹은 스테이틱 메소드 뭐라 그러나요? 클래스 메소드 같은 경우가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CycleJS는 OP 프레임워크가 아니죠. FRP니까 Functional Reactive Framework니까 클래스란 게 없습니다. 클래스란 걸 만들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클래스에 쓰이는 대문자하고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 컴포넌트는 이렇게 대문자로 한다는 것 그것이 관례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은 이렇게 소문자로 표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되는 거죠. 리턴에서 싱크로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문자로 표시하고 그리고 컴포넌트 자체는 대문자로 표시하고 그림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가운데에 조그만한 싱크로 나온 부분 있죠. 요 결과물은 소문자로 표시하고 그죠? 그 지금 만들어준 거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니까 이 그림에서 이 부분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죠? 여기 들어가는 요 녀석과 요것은 아직까지 준비가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죠. 그 부분이 요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VDOM, Virtual DOM 하나 만들어서 Return에서 DOM, VDOM, Return 하고 있죠. 요 Return 하고 있는 요만큼이 이런 형식으로 Return에서 오브젝트를 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어디 갔나요? 이전에 이렇게 Const Sync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담아서 싱크를 리턴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리턴 되는 요 부분은 요 그림에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빠져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는 것이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거. 요 부분이 뭐냐니까 뷰입니다. 메인의 뷰. 그죠? 페런츠 컴포넌트의 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일드 밸류 요 녀석이 차일드 VDOM 스트림 그리고 차일드 밸류 스트림 밸류 스트림이라고 또 하나 만들어놨죠. 이 밸류를 뽑아가져온 겁니다. 이 밸류는 뭐냐니까 여기는 이 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다시 지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밸류 자체는 스테이트의 밸류 값입니다. 스테이트는 요 녀석이잖아요. 어디 갔나? 여기 있죠? 요 스테이트입니다. 여기에 있는 밸류. 그러니까 요 녀석이죠.
우리가 스크롤바를 당길 때 옆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당기고 할 때 그때 결정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서 리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리턴한 거예요. 요 리턴 되는 값 역시도 요 그림에서 보면 요 부분에 해당됩니다. 작은 부분이죠. 작은 부분을 리턴하고 있고, 그러면 요 리턴 받은 값을 여기다 담고, 그리고 돔도 여기다 담고, 그죠? 이 두 개를 나란히 담은 거예요. 요거는 어디냐니까? 요 위에서 리턴 되고 있는 요 두 개입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 요 두 개를 지금 담은 겁니다. 여기 좀 차일드 컴포넌트죠. 그죠? 라벨더 슬라이드라고 하는 차일드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이거 뭐예요? 위에 있던 요 녀석을 옮겨가지고 온 거죠. 여기 있는 녀석을 잘라서 밑으로 보내왔습니다. 라벨더 슬라이드 요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메인으로 바꿔주고, 그죠? 그리고 이제 리멤버도 살려줘야 됩니다. 지금 리멤버가 이전에 이렇게 됐었잖아요. 요 녀석도 이렇게 살려둡니다. 리멤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없으면 동작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부분 앞에 있던 연습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차일드 컴포넌트에 소스로 넣어주던 건데 이걸 이제 메인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만큼은 필요 없죠.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에 learn이 메인으로 왔고 child 컴포넌트에 있던 learn은 없어져 버리고 사라졌죠.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성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보면은 이 뷰가 어떤 그림 뷰가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죠. 보면은 이제 child value 가져왔고 그리고 child dome 가져왔습니다. 이건 라벨드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밸류고 라벨드 슬라이드가 싱크로 내놓은 돔인 V돔입니다. 그 녀석을 가져온 다음에 이걸 컴바인했습니다. 둘로 하나 합친 거죠, 그죠? 합친 다음에 맵에서 밸류와 차일드 돔 각각에 대해서 차일드 돔은 차일드 돔대로 그려주고 요 차일드 돔은 어떤 뭐가 될까요? 얘는 뭐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뭘지?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 이 하나의 디버 그러니까 parent 컴포넌트에서 또 디버 V돔을 하나 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들고 있는데 background color가 이러하고 widths가 이러하고 height가 이러하고 border radius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뭘 쓰느냐 하니까 이 value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value는 어디서 온 건가요? child 컴포넌트가 토스해 준 거죠. 그렇죠? child 컴포넌트로부터 value를 가져와서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div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div가 뭘까요? 어떤 형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수업을 공부를 하시면서 그냥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이 중단해놓고 중단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멈췄다가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어서 듣고 또 생각을 하고 이어서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요 결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대로인가요? 요게 컴포넌트 구조입니다. 굉장히 산뜻하죠. 정말 산뜻하죠. 물론 이제 익숙해지려면 앞으로도 우리가 연습을 좀 꾸준히 더 해야 되겠지만 몇 개월 혹은 길면 1년 정도 연습을 계속해서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겠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정말 획기적으로 쓸 수 있을 만큼 프랙탈 알고리즘,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것이 정말 훌륭하죠. 여기 프랙탈입니다.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죠.